김대중 전 대통령의 숭고한 평화, 민주, 인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제행사가 전남 목포에서 열렸다. 전남도와 김대중 평화센터는 27일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2021 김대중 평화회의 개회식을 갖고 28일까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축하 메시지와 영상을 보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신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셨던 길은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평화의 길이 돼 계속해서 새로운 길로 이어져 김대중 평화회의라는 소중한 결실을 만났다며 김대중 평화회의가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길을 탄탄하게 다져주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김대중 평화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는 좋은 열매를 맺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세상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양심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되새겼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대동을 추구해야 한다며 화해와 공존을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개회 기조연설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를 통해 세계적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평화, 민주, 인권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첫날인 27일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사나나 구스만 동티모르 전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화해와 연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두 개의 세션과 한 개의 라운드 테이블에서 박명규 서울대 교수, 이명배 고려대 명예교수,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 평화와 화해의 세계 지도자,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 세션에 참가한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의 장녀인 제나니 로시츠웨 딜라미니 한국 주재 남아공 대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삶이 보다 나아지는데 보탬이 되는 생활 속 작은 실천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이라며 지구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둘러보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운드 테이블 1에 참가한 조모아 한국 미얀마 연대 대표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집념과 신뢰는 매우 깊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한국의 지지를 미얀마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잊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김대중 평화회의 현장 참여는 제한하지만 전남도 대표 유튜브 채널인 으뜸 전남튜브, 김대중 평화센터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등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회식과 학술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